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데일리온 김대호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태양광 쪽에 좀 호재가 나와줬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쪽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 흐름들이 나오네요. 예. 네. 일단 이 태양광을 떠나가지고 이 친환경 섹터 자체가 사실 기간적인 조정을 본다라고 하면 거의 2년 가깝게 예. 이제 바이든 대선 당시에 올라갔던 부분들 이제 좀 조정 끝나가는 국면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크게 올랐던 만큼 크게 떨어졌는데 그 기간적인 조정을 생각을 한다라면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좀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자에 지금 좀 이슈가 된 부분이 뭐 8분 응선 넘은 기후변화 해가지고 예산안 관련해가지고 법안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발생을 한 건데 사실 이게 전혀 기대감이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긍정적인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일단 태양광 관련 섹터들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여줬다라는 거. 근데 이런 와중에서 기업들까지도 호실적을 발표를 해주니까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처리가 된 법안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 건데 10년간의 이제 기후변화 대응 자체에 480조 원을 쏟아붓는다.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일단 이슈화가 되면서 급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예.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어떻게 투자가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만약 이 섹터가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산업이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이 증시가 많이 떨어지면서 가격적인 메리트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 이 산업 자체가 그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가격도 싸고 앞으로 이제 뭐 꾸준한 투자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자에 이제 이 관련주들 역시도 미국 시장에서부터 굉장히 뜨거운 모습들을 보였는데 썬런 같은 경우는 약 30% 가깝게 상승폭을 키워줬습니다. 예. 이 태양광주들이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단기적인 부담감이 존재를 한다라는 정도는 좀 인지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 자체의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발생했을 때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조정을 거치고 가는 경우도 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급등하는 종목들 너무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군이니까 산업군이니까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태양광주도 흐름을 보면 OCI 같은 경우 한 7% 가깝게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뭐 실적 나와줬는데 이제 좀 볼 만한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사실 계속해서 적자를 지속하다가 지금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단 말이죠. 네네.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슈팅이 나와줬고 오늘장은 한 3%대 상승력 가져가네요. 근데 수급적으로 보니까 지금 태양광 쪽에 양매수가 계속 붙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기간 떨어졌었으니까 아무래도 예. 기관 투자자든 외국인 투자자든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고 시장 매매 통행 자체가 지금 보면은 뭐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바닥 구간에서 저가 떨어질 때 계속 샀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예. 이제 본전권에 와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걸 수도 있고 뭐 바닥 구간에 잡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시장의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동향을 보면은 예. 제가 계속 매시간마다 강조를 드리는 이 비차익 순매수에 대한 이야기 이게 한 10년,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증시가 바닥에 왔을 때 올라왔던 시그널들을 체크해보면 대표적으로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비차익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를 확대할 때 비중을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확대를 할 때 예. 이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2주 내내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포인트들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친환경 관련된 이슈는 뭐 법적으로 뭐 국제적인 이 시선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 자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 동향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태양광 쪽은 그렇고 뭐 오늘 신재생 에너지 쪽 다 괜찮습니다. 섹터 CS 윈드도 4%대, CS 베어링도 한 7%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 삼광 MNT는 한 3%대 상승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사실 신재생 에너지 섹터라고 하면은 뭐 다양하게 그래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오늘 최선호 쪽을 좀 꼽는다고 하면 어느 쪽을 또 보면 좋겠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항상
항상 이 친환경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수소 관련 부분을 항상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네요. 저번에도 제가 한 차례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진행을 할 때 뭐 태양광도 좋고 풍력도 좋겠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이제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게 수소 산업이라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긍정적인 이슈들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상황이에요. 뭐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아졌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예. 뭐 법안 개정안도 관련해가지고 발표가 나고 있고 이번 주에는 이 수도권의 1호 이 수소 생산기지가 이번에 준공식이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의 이 수소 인프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기 이제 남부지방에서 뭐 창원 같은 지방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는 식으로 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예. 이제 평택계 기지가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프라적인 투자 부분, 인프라 부분에서 확실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생산량 역시도 사실 1톤을 생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시켰거든요. 7톤까지 이제는 생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 준공을 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해석을 해보면은 앞으로 이 수소 산업 관련해 가지고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이 관련해서 필요한 분야도 많아진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수소법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 건데 결국에 이제 사실 대기업들이 대형 그룹들이 투자를 진행을 할 때 수소 분야를 투자를 하고 싶었지만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투자를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차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회를 통과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2022년도 하반기부터 23년도까지 쭉 넘어가게 되면서 밀렸던 투자들이 한 번에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포인트들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제 대기업들이 투자를 진행을 할 때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주가들이 요동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 투자 금액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가이드라인에 한번 초점을 맞춰가지고 관련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관련 종목들 뭐 대장주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두산 쪽이 아닐까. 두산 퓨얼셀 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사실 실적 부분도 잘 나와줬고요. 시장치 부합하는 실적이 좀 나와줬고 흑자 전환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종목들 좀 꼽아볼게요. 어떤 쪽을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수소 쪽에서도. 일단 저희가 항상 그 대장주 역할을 한다고 하는 두산 퓨얼셀은 항상 꼭 봐야 될 것 같고 예. 뭐 그 외에도 SPL셀이나 중소형 그룹들 사실 이 수소 분야 자체가 대형 그룹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이 수소를 바라볼 때는 아직까지는 테마성으로 좀 더 강하게 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 그룹주 위주로 해가지고 좀 체크를 해보는 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수소 쪽도 이제 여러 가지 분야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뭐 저장장치가 될 수도 있고 건물 쪽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느 쪽을 좀 봐야 될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지금 당장에 주목을 받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부문인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부문도 이야기가 뭐 투자가 멈췄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긴 하지만 예.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그 다음이 아마 이제 건물 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사실 종목들의 움직임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에 또 당장에 주목받는 종목들의 이름은 또 이 환경은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당장에 주목을 많이 받는 기업들 위주로 체크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산 퓨얼셀이 이제 대장주로서 일단은 봐야 된다라고 하면 오늘장 지금 3%대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수급적으로는 오늘은 조금 또 빠지는 흐름이 지금까지 최근까지는 계속 들어오다가 좀 이 부분은 차트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를 확실하게 돌려주지는 못했다. 아직은, 대장주가 예. 네, 대장주인데 사실 대장주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폭발적인 이 중소형주들도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예. 그런 모멘텀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저가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체크는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차트 주봉상으로 보시면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폭으로 이 수소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성장을 했어요. 상승하고 조정이 좀 나왔는데 기간 조정은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21년도 2월 달에 고점 형성을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20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이 자리였거든요. 그 고점 자리를 만들어주고 나서 거의 2년 가깝게 지금 조정을 받아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 환경적인 부분들만 성장주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조금만 돼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반등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일단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도 좀 꺾여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전 저점 구간들 잘 지지를 받는지 좀 체크를 하면 예. 좋겠고요.
일단 두산표 열세는 아직까지 흐름을 못 찾았다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 S표 열세인데 사실 대장주가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세 자체는 좀 꺾여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일단 지금 당장의 친환경 그룹들 뭐 오늘자 태양광 관련주를 좋았고 뭐 풍력 관련주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좋았는데 이 친환경 관련주들이 돌고 돌다 고점 부담이 발생하게 되면 이 친환경 관련해서 수소 쪽으로 또 이동할 수급이 이동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중소형주들도 좀 꺾여 있긴 하지만 체크는 해볼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한 차례 반등이 최근 들어서 나왔었습니다. 5월 달에 수소폭 관련된 이슈 발생을 하면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 그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한 상황이에요. 증시 여파가 아무래도 좀 컸던 모양인데 해당 구간 이전 저점 이탈시키지 않고서 그래도 시장 안정화된 자리에서 지금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자의 장중에 한 7, 8%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 좀 떨어지는 모습 나왔는데 추세 전환에 대한 첫 번째 시그널로 좀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눈여겨볼 필요 있다.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이 중소형 그룹들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SL 일단 건물용 관련해서 연료전지, 건물용 네. 연료전지 기업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으로 확인을 해볼 종목은 유니크라는 종목인데 해당 종목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수소 관련주죠. 수소차 관련주로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당 종목도 차트 패턴은 여전히 추세를 확실하게 돌려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종목 시장에서 주목도가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한 종목이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좀 안정화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간중간 거래 대금도 크게 발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될 수 있겠다. 추세 전환을 가장 빠르게 돌려줄 수 있는 중소형주가 뭐냐라고 하면 유니크가 될 수 있으니까 해당 종목들 보면서 좀 추세를 돌려줄 때부터 모아가던 지금 구간에서부터 모아가도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하기 때문에 좀 분할해서 모아가던 이 전략을 스스로의 성향에 맞게 좀 짜가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지난번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수소 쪽에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로젝트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건 아니니까 꾸준히 이어오니까 그 기대감을 가져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세 가지 종목을 좀 꼽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글로벌이든 국내 쪽이든 이제 정책이 함께 해지면서 이게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지금 점점 더 보여지고 있다라는 건데 최선호주로 그럼 뽑아볼게요. 어느 쪽을 좀 먼저 보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방금 봤던 유니크 같은 종목도 좋겠지만 저는 좀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성장성을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는가를 좀 초점을 둬가지고 오늘은 SPSL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SPSL 다시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SPSL이요?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건물용 연료전지 기업으로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안정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계속해서 이제 건물 부문에 정부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던 게 있었거든요. 이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이 규모도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2021년도 뭐 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에 이 건물용 이 연료전지가 한 두 배 정도 배치가 많이 됐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성장성 자체를 좀 높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 관련 정책 관련해서도 뭐 결국에는 건물 쪽 건설 관련해서 인프라를 투자하게 되면 결국에 건설인 거거든요. 건물 관련해서도 이슈가 많이 존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좀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유럽 쪽이 사실 이 수소 관련해 가지고 가장 파워가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파워가 가장 높은 지역에 우리가 힘을 쓰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건데 SPSL 같은 경우는 유럽 지역에 이 진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인증 마크를 획득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라든가 뭐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유럽 쪽으로 진출한다라는 모멘텀 자체도 좋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도 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사실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가 이하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 2만 원 일단 잡아드리는데 이전 저점 살짝 이탈이 됐었으나 해당 구간 크게 부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2만 원 손절가 일단 설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2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시장 환경 정말 좋아져서 단기적으로 수급 계속 붙는 모습 나와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2만 8천 원 이전 매물대 존재하는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오늘 약간의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 어제도 윗골에 달고 한 1%대 마감이 됐고요. 오늘 장도 8%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로서는 3.8%의 상승률을 좀 기록하고 있네요. 21,850원이고요. 목표가 25,000원, 손절라인은 2만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